안녕하세요, 담정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제 5인격, 요게 이제 거시기 데바데랑 비슷한 게임이고 정식 라이센스를 땄다고요, 이게? 어떤 게임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수 예전에 쓰다가 속 터져서 지워버렸어요. 그래? My name is Orpheus. 내 이름은 오르페우스. 한때는 소설가였지만 수년 전 기억을 잃은 후부터 이렇다 할 글을 쓰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입에 불칠할 걱정이나 하는 그런 나에게 악명 높은 장원을 조사하여 실종된 딸을 찾는 의상한 의뢰가 들어왔다. 거액의 수표보다도 나를 사로잡은 건 의뢰서에 적혀있는 이름이었다. 오르페우스가 아닌 땡땡이가 적혀있었다. What's up? What's up? Okay. 네. 나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다시피 하는 가명인데 그.. 어? 왔어? 구독자 10만 명이거든요? 제1막 새로운 주인.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필요 없어. 반나절간의 험난한 주인 끝에 난 드디어 의뢰장이 가리키는 장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이 거대한 장원에서 그나마 온전한 본관이 나의 첫 도착지가 되었다. 하지만 본관에 들어서자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방이 수년간 버려진 탓에 심각하게 파손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몰아치는 빗물... 에이 야 클릭하면 넘겨야지 이 자식아. 10년이나 방치되어 있던 벽치고는 제법 깔끔하군.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야겠어. 스틱을 움직여서 홀을 탐색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컴퓨터로 하기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왠지? 불을 붙인다. 불을 어떻게 붙입니까 이거? 다행히 여기 아직 쓸 수 있는 양초들이 있구만. 이거 컴퓨터로 하기 좀 불편한데? 이렇게 하면 이게 근데 키보드 방식이 아니잖아. 지금 터치 방식이잖아요. 이거 바꿀 수 있나? 키보드 방식이면 녹수에서 설정하면 되긴 하죠. 의뢰장을 터치하세요. 존경하는 왓썹 선생님께 이 호칭을 사용하는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선생님의 충실한 독자입니다. 익명의 사연입니다. 지금까지도 말이죠. 저는 선생님의 작품을 모두 읽고 그 기상천외한 이야기에 전율했기에 선생님이 겪은 불행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난 불행하지 않은데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이 사립탐정으로서 비범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시리라 믿기에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겐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탐정으로서의 도움 말입니다. 결례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런 의뢰는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려야겠지만 한 사람의 병이... 에? 병이 중해? 병이 중해가 뭐야?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채팅! 잠깐만요. 채팅 지금 나오고 있었나 우리? 화면에 채팅 나오고 있었어요? 안 나오고 있었죠? 혹시 됐다. 채팅 보이나요? 이렇게 이 정도? 그리고 이 또한 의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 딸이 3일 전에 실종되었습니다. 당일 실종 지점으로부터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이 소식이 현상금을 목적으로 한 헛소리인 줄 알았지만 이는 저희가 찾은 유일한 단서가 되었고 저희는 그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딸이 발견된 곳은 그 위험하고 괴이하다는 장원이었고 실제로 그 근처의 숲에서 딸아이가 실종될 때 입었던 옷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위해 그것을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천사를 구해주신다면 제 모든 재산이라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아유, 통 큰 후원 감사합니다. 하지만 만약 뜻밖의 불행이 발생했다면 대체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벌인 자가 누구인지 알아내 주시길 바랍니다. 딸의 실종과도 관련된 모든 단서에 알맞은 보수를 지급하겠습니다. 만약 의뢰를 받아주신다면 최대한 빨리 우편이나 전보를 통해 답장을 남기고 즉시 조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와 함께 제 딸의 초상화와 옷 조각을 보냅니다. 동봉된 수표는 조사 경비로 사용하셔도 좋고 선생님에 대한 제 경의로 받아주셔도 좋습니다. 아유, 후원 고맙습니다. 신쿵! 감사합니다. 옷 조각은 어딨어? 스스로도 안 되는 후원이었다. 현실 후원. 와. 아, 사연을 읽고 나니 아, 몸이 지치는구만. 이 저택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자막이 빨리 가냐. 너무 싫어. 나 자막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게임. 양도세 폭탄이요? 벽화. 심리작용일 뿐일 테지만 빛이 있으니 훨씬 편안한 느낌이다. 뭐야? 어? 좀 버드스토리? 종이 비행기? 보통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인데. 주워. 주워 이 자식아. 보안이 갖고 놀다가 실수로 올려놓은 모양이다. 불빛에 놀란 쥐들이 샹들리에를 흔들어 떨어지게 한 건가. 비행기의 주인이 누군지 아주 궁금하군. 오래되지 않은 종이. 아이의 종이 적기. 대량의 문자 기록. 정황만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보는 이 정도인 것 같군. 하지만 사용된 종이에 뭔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일기의 한 페이지 같군. 바로 며칠 전에 쓴 것 같은데. 이 비행기의 주인이 우리가 찾는 이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작품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나는 일반인보다 글자에 담긴 감정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다. 글자들을 읽으면서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볼 수 있고 심지어 필자와 관련된 정보도 추리해낼 수 있다. 사건을 재구성하래요. 뭘 용어를 알아야지. 저기요, 의뢰 잘못하셨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번역 감사합니다. 구글의 신이요. 이곳에 온 지 여섯 번째 날이 드디어 시작되려고 한다. 모든 것을 포기, 지운 흔적, 포기하고 이곳에 온 게 맞는 선택이길. 누군가 탈락했다. 참 땡땡 명정 청 몇 번을 고쳐 쓰고도 계속 틀림. 참 멍청하군이잖아. 누가 봐도. 저 녀석들은 규칙이 두 글자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건가? 다행히 나는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아니다. 정말 다행이다. 안 돼, 안 돼. 방금 뭐가 일어난 거지? 왜 나한테 일어난 걸까? 방금 탈락한 사람을 보러 간 것뿐인데 나한테 이럴 이유가 없잖아. 잠깐. 이건 얘기한 것과 달라. 무거운 사람들을 왜 이렇게 오타가 많지? 일부러 이렇게 한 건가? 공격하고 있어. 나뿐 아니라 모두 속은 거야. 난 나가야겠어. 멀다. 아무도 없어. 뭐지? 소설가였는데 지금은 사립탐정이라고 합니다. 이곳이야말로 그 게임이 열렸던 곳인 것 같다. 이거 대바대인데? 대바대 저기판인데? SD판인데?
정신을 집중해서 당사자의 걸음을 쫓아야 한다. 술을 좀 적게 마실 거. 오, 뭐야? 사람이야, 귀신이야? 화면을 슬라이드해서 시점을 움직여 후방을 관찰하세요. 필적으로 봤을 때 이자는 남성, 오른손잡이의 중등 교육을 받았다. 어? 아오진데? 뭐야? 오, 어려워. 됐다. 뭐야, 빙이 되는 거야? 뭐야? 살인마야? 설마, 잠깐만. 버튼을 터치해서 달리기 모드로 전환해서 빨리 지하실을 탈출하십시오. 아, 잠깐만요. 어려운데요, 이거 조정하기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창틀을 여기서. 오, 이거 진짜 이거는 핸드폰으로 해야 되는데. 녹수로 하기엔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가, 자식아. 아, 됐다. 걸어가자. 근데 이게 십자키면은 매크로 키를 설정하겠는데 또 이거 슬라이드 방식을 어떻게 설정해야 돼? 그것도 슬라이드 키도 설정할 수가 있나? 방향키로? 이쪽 오른쪽 하단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영역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암호장치를 찾아야 돼. 모모는 돼요? 위쪽으로 시점을 움직여서 어쩌라는 거야. 아, 가능해요? 녹수도? 어디보자. 슈팅게임용 드래그에서 중력 센서로 설정. 드래그에서 방향 컨트롤하기. 마우스로 드래그에서 가상키를 설정합니다. 드래그에서 GPS. 뭐지? 뭘 해야 되는 거지? 마우스 우클릭으로 이동하기. 오. 어? 뭐야 이게?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아, 모르겠네. 뭘 설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 뭐야? OBS가 접속이 끊겼었어. 어? 뭐야? 어, 다시 됐다. 어? OBS 또 이런 일이? 지금 안 나와요? 유튜브? 됐죠? 어.
튜토리얼이구만 지금 하는 게. 손절. 그치, 대바대는 손절이지. 일단 이렇게 하는 건데, 일기는 여기까지가 끝이군. 도대체 뭐라고 쓴 거지? 카니발. 커헉 OBS 넘어왔죠. 미친 사람이 쓴 것 같군. 아유, 티넬프님 10개 감사합니다. 딸이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우선 일기의 다른 부분을 찾아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 종이들의 다른 단서들이 또 있을 것이다. 가장자리를 자른 흔적이 가지런하다. 필적이 난잡하고 어휘가 거칠며 고친 흔적이 있다. 검은색 가루가 잔뜩 묻어있다. 마침 벽난로가 있군.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엑스플릿은 한번 튕기면은 아예 완전히 멈춰버리는데, 얘는 OBS는 알아서 다시 재접속을 하는데요. 자기 혼자 연결이 끊겼습니다 뜨더니 다시 재접속을 하는데요. 제가 뭐 안 건드려도. 난로 속엔 제가 두껍게 쌓여있다. 하지만 내가 기대했던 일기는 없군. 오히려 새로운 물건에 흥미가 드는군. 이 불에 타지 않은 장자. 굴뚝도 막혀있군. 벽난로의 주인은 이 난로를 사용할 생각은 없었지만 다른 이들의 눈엔 진짜 벽난로로 보이기를 원한 것 같다. 이 난로의 진짜 역할을 감추기 위해서 뭔가 이곳엔 분명히 다른 비밀이 더 있을 거야. 회이크였네, 회이크. 촛대. 조사한다. 벽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내가 원하던 걸 찾아냈다는 확신이 든다. 이막 단서. 뭔가 스토리가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좋긴 하네요. 시에 들어온 것은 100권 가까이 되는 거의 똑같이 생긴 책들이었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일기장 페이지와 같은 물건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간단한 결론이 내 이성을 점점 무너뜨리고 있었다. 어릴 때 분명히 잠에 들기 전에 책을 읽은 것을 싫어했을 것이다. 이 많은 책들, 이 중에서 한 페이지가 사라진 일기장을 찾긴 힘들어 보인다. 이게 그것이 어느 일기장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일기장들을 전부 다 중요하다. 이게 다 중요하대. 언제 다 보려고. 참가자들은 자원에서 왔다. 장원을 떠날 수가 없다. 보물에 이끌려서 왔었다. 규칙을 어기면 탈락이다. 일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 일기장들은 다 그 지금 참가자들에 대한 일기장이겠죠, 그러면?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군. 좀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봐야겠어. 빨리 이거 키를 지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키 지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시는 분? 아, 튜토리얼 엄청 길어요? 키 지정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키 지정을 하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어떻게? 뭘 해야 될까? 어디 있을까? 아무도 몰라요?
뭐가 막 있긴 한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방향키 WASD로 하고 싶은데. 체크포인트구나 이게. 어서 여기를 떠나세요. 어, 야 떠나고 싶은데. 야. 야, 테테테테테. 탄자. 탄자도 있어. 와, 탄자도 있구나. 있을 거 다 있네. 그 핸드폰으로 하면은 쉬울 것 같긴 한데, 완전 그냥 대바대 미니 버전이네요. 지금 이걸 키를 좀 알고 싶은데 키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일단 그럼 오늘은 이거 이런 분위기다 정도만 알고 다음에 제가 키 설정하고 나서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지금 여기서 막 키 설정을 이것저것 만지기는 힘들 것 같고. 뭐야 왜 나 나 맞았쩡. 튀어 어디까지 튀어야 돼? 된거지? 탈출. 핸드폰 화면을 컴으로 못 띄우냐고요?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기록 확인. 일장의 주인의 정보를 어느 정도 추리낼 수 있을 것 같다. 노트 열기. 행운아. 인물의 프로필은 내가 추리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추리용 분신만 사용해선 세세한 부분을 재낼 수 없으니 좀 더 구체적인 캐릭터를 사용해 추리를 진행해야 한다. 캐릭터 획득. 아,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캐릭터 되게 많네요. 어, 캐릭터는 되게 많아요. 몇 명이야? 왜 다들 눈이 검해요? 글쎄. 의사. 근데 진짜 튜토리얼이 너무 쓸데없이 길다. 처음에는 그래도 스토리가 뭔가 연계돼서 튜토리얼이 나오니까 재밌었는데 이렇게까지 쓸데없이 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설마 이거 캐릭터마다 다 튜토리얼이 있는 건 아니겠지? 설마? 어? 쓰러진 동료는 빨간색 윤곽으로 표시됩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오늘 이야기 어땠냐고요? 아, 지렸죠? 뭐 항상
어우 이거 너무 힘들다. 동료 구 동료 구하러 갔다가 동료가 복장 터져서 죽을 것 같은데? 예? 예, 이거 고쳐라. 쟤네 왜 구경해? 어이, 어 미안 쏘리. 뛰어 안 되지 야 넘어가 아 정말 짜증날 뻔했네. 숨어봐 한번. 이렇게 보이는구만. 알았어. 진짜 살인마보다 생존자가 더 무섭게 생겼는데? 눈이? 아, 애들 다 쫄아서 갔나? 오, 진짜 불편하다 이거. 으쌰! 아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으쌰! 으쌰! 오케이! 조작만 좀 어떻게 되면은 방금 살인마 지나간 거 맞죠? 연서가 어이 아니야 너무 쓸데없는 짓을 했다. 야 뭐하냐 문 안 열고 빨리 열어라. 어 되게 힘들어요 지금. 오늘은 적당히 튜토리얼 적당히 하고 다음에 뭐 폰을 연결해서 미러링을 하든 키 세팅을 하든 해서 해야 되겠는데? 그죠?